일상에서 전자파에 적게 노출될 수 있는 가전제품 사용 가이드라인의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안전거리를 지키는 일입니다. 한 예로 전자레인지의 거리별 전자파 발생량을 살펴볼까요? 전자레인지와 밀접하게 측정기를 설치하고 출력을 최대치로 올려 1분간 발생한 전자파의 평균값은 약 154mg. 이번엔 제품과 측정기의 거리를 10cm 떨어뜨려 발생량을 측정해봤습니다.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? 측정 결과, 놀랍게도 전자파의 값이 이전보다 절반으로 뚝 떨어졌죠. 거리가 멀어질수록 전자파의 값은 현격히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전자파의 방출량은 거리와 반비례함을 알 수 있죠. 다른 가전제품 또한 마찬가지로 거리에 따라 전자파의 값이 줄었습니다. 이는 전자파의 세기가 거리 제곱분의 1로 감소한다는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. 때문에 안전거리를 준수하는 것은 전자파를 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인 거죠. 그럼 가전기기를 사용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제품별 사용 안전거리를 알아볼까요?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헤어드라이어는 10cm, 모니터는 60cm, 텔레비전은 150cm, 전자레인지는 200cm를 떨어뜨려 사용하면 인체에 무해하다고 하는데요. IEC라는 국제 그 공산품의 표준을 정하는 기구에서는 가전제품은 30cm 떨어진 데에서 측정을 해라. 기준 이상이냐 이하냐 그것을 이제 판정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30cm보다 더 떨어지면은 안전하다.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고.